내가 정말. 김재명 좁쌀 영감 옹졸 리스트 실망 따따부리다. 니네 엄마 치마 폭에 푹 싸여 포근히 잘 먹고 잘 살아라. 가갈가. 예, 여보세요? 어머님, 저예요. 아, 그래. 웬일이냐? 그이 집에 있어요? 어, 우에 있나 보다. 바꾸냐? 아니요, 어머님. 아, 저기, 저, 죄송한데요. 저, 오늘 그이 어디 못 나가게 좀 해주세요. 아, 팔 달린 사람을 어떻게 못 나가게 해? 죄송한데요. 혹시 또 지혜 데리러 회사로 갈까봐 그러거든요? 아, 저, 그러니까 좀 집에 있으라고 해주세요. 알았다. 끊을게요. 아이고, 내가 이러고 산다. 사는 게 다 그렇지요, 뭐. 화가 선생님이 따님을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. 내가 보기에는 아, 파파걸이야. 완전히 파파걸 만들어놨어. 박사님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?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요. 없진 않겠지. 근데 나 몸 하나야. 내 소망이 뭔지 알아?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들 들으시면은 욕하시겠지만 나 반바지 입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거다. 아 글쎄 어딜 가려고. 아 외출한다니까요. 아 글쎄 외출하는 줄은 아는데 그 외출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얘기야. 아... 아, 엄마가 그걸 알아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? 나 정말. 너 요새 바람 피냐? 응? 응? 아, 무슨 바람을 피어야 내가? 근데 왜 어디 가느냐는 얘기를 못 해? 왜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면 왜 얘기를 못 하느냐는 말이야? 아, 정말 별일이시네. 아, 오늘따라 왜 이러세요? 너 지혜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지? 네, 그래요. 가지 마. 아, 참. 그만둬, 글쎄. 어? 또 지혜 데려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, 그만둬. 저 사람이 뭐라 그랬죠? 그래, 전화했더라. 너 좀 못 나가게 붙잡아두라고. 아유, 그냥. 그건 어머 말이 오라. 내가 생각해도 100번 어머 말이 오라. 저런. 아이고 참, 아이고 그저 조금씩만, 그저 조금씩 한 풀씩만 쳐보면 될 걸 왜 저렇게들 일을 만들고, 아이고 참, 아이고. 엄마, 웬일이세요? 아, 웬일은 아들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왔지. 일부러 오신 거예요? 어, 아니야. 저, 이 근처에서 누구 만날 사람 있어서 왔다가 온 김에 그냥. 네. 가자. 네, 엄마. 너 점심 뭐 먹었니? 그냥 안 먹었어요. 아, 그러면 어떡해. 아, 그 참. 아빠! 너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겠단다. 어머니, 저는 알바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알바? 너 아르바이트 말이냐? 예. 노는 것보다 낫겠지 뭐. 호프집이요. 술집 말이야? 예. 아니, 저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 건 아는데요. 요즘 취직하기가 그렇게 어렵냐? 아, 찾아보면 뭐 있긴 있겠죠. 근데 그냥 제가 편하고 싶어서요. 호프집이면 편해?
지금 가장 얻기 쉬운 일이니까요. 그리고 뭐 언제 그만둬도 부담도 없고요. 아휴 참 유부무원이다. 어머니 저 화나시는 거 아는데요. 택시 운전 취직하셨어? 아 그게 그 쉽지가 않네. 얘 나이 들면 말이야 점점 사람이 쓸모가 없어지나 봐. 아 저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무슨 장사 같은 거라도 합시다. 나는 정말이지 술집 가서 일하는 거 나 싫다. 어? 아니, 호프집 알바는 대학생들도 많이 해요. 아니 몇 푼이나 벌겠다고 네가 그걸 해. 네 나이가 몇인데. 어머니 저 특별하지 않아요. 아니야 넌 특별해. 특별한 내 아들이야. 공부 잘했던 모범생이었고 그래서 내가 허리띠 졸라면서 유학까지 보냈던 너 그런 아들이야. 그런데 뭐? 영원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. 해.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말이야 무슨지 다 해봐. 아 졸모 고생은 말이야 사서도 한다는데. 경험이 스승이야. 해봐. 야 이 늙으면 말이야 하고 싶어도 못해요. 이게 범죄가 아닌 이상 무슨 일인지 말이야 다 신성한 거다. 아이고 그놈의 개똥철학. 그놈의 개똥철학 때문에 내가 아주 쫄딱 망했어. 부부의 인연이란 500년 환생에 만나는 거라잖소. 우리의 그 인연을 소중하게 받아들입시다. 아이고 아이고 왼수 아이고 왼수. 아버지가 청혼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? 아이고 내가 그놈의 손에 넘어가서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한다. 어? 아휴 정말. 이 대리 나 법원 간다. 예 다녀오십시오. 다녀오세요 부장님. 왜요? 여보세요? 예, 저 진국인데요. 듣기만 하세요. 저희 집 별장 아시죠? 예. 그 근처에 가면 희술한 여자애가 있을 겁니다. 시간이 허락되면 가까운 시내까지만 좀 태워다 주세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 기억 안 나십니까? 어머, 안녕하세요. 그 사무실에... 네, 타시죠. 예? 댁에 모셔다 드리려고요. 타시죠. 지연이? 데이팅 잘했어? 어디가? 호프집 알바. 응? 어머니는 이건데 아버지 승낙하셨어. 이따 심심하면은 놀러와. 어딘데? 그 공원 건너 물망초라고. 어. 왜?